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여기 대추 축제가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아는데 세계적인 대추 축제가 된 것 같아요. 더운에 오면 항상 제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대추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궁수님 대추 좀 주실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추가 굉장히 달고 맛있어가지고 올해 굉장히 소강리에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이 아니고 시외에서 살기 때문에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추 축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리나무 우리 밴드님들 수고한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공부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멋진 연주까지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신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군수님이 나오고 계시다는데 군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백수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트로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군수님까지 뵈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대추 축제가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대추 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이상하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봉은군에 발령받아서 오는 공무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첫째는 악기를 하나 다뤄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특별한 운동을 해야 돼요. 뭐든지 한 가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봉은군민들이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이 하모니카서부터 드럼서부터 아코데온까지 600명이 배우고 있어요. 그거 다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보원하면 초원 안 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공부에도 바쁘잖아요. 근데 틈내서 국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박수가 작더라고. 한번 더 때려보세요. 이 사람들은 악기만 잘 다루는 게 아니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군수 뺨치게 일을 잘해요. 아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대추를 팔러 다니는데 부산 서울 가서 한 추럭씩 들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귀한 가수가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대추 축제 아니면 이런 미인 가수 보기 힘들지요? 아, 참 누가 초대했어? 어? 야, 자, 여러분 이분이 근데 승질이 고약한 게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박수가 작으면 노래를 안 한대. 앵콜이 나오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소리 부르트도록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야, 우리 군수님이 멋쟁이셔가지고 군이 다 활기차게 음악 연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공무원분들 직접 다 이렇게 관여하셔서 함께 국민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행복한 보훈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보훈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군수님 집안치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와도 될까요? 네,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죠? 김용님 노래를 오늘 다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사랑님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함께 같이 갈까요? 잘 몰라요? 대답해도 시원자 대추 안 주셨어요. 우리 관광객들에게 대추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자, 사랑님 아시죠? 함께 같이 갈까요? 네, 큰 박수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김용님 사랑님.
아우, 내가 오늘 뭐 의상도 대추색하고 똑같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멋진 노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소리나무 밴드 공연이 이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가을철에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정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정말, 예, 발라드 감성의 또 노래인데, 락 발라드입니다. 우리 윤두현 밴드의 락 발라드, 사랑투가 함께 이어지는데요. 이번 노래는요, 옆에 우리 가족분들이나 또 옆에 지인분들 같이 있으면 손을 한번 맞잡고 다 같이 손을 좌우로 한번 흔들면서 멋지게,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사랑과 함께 불러보면서 다시 한번 멋진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사랑 2. 양손 높이 들고. 양손 높이 들어주세요. 처음엔 그냥 처음엔